그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시여시하다. 그렇다, 그렇다. 암 그렇지, 암 그렇지. 수보리 그, 말이 기특해서 말이야. 부처님의 뜻을 아는 게 지금, 인증을 하는 말 아니, 여시여시. 암 그렇고, 그렇지.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놀래지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마땅해라, 이 사람은. 매우 드물게 있는 사람이다. 드물게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도 화성역이라고 해놓고는 화성도 생이 아니라고 해놓고 또 이런 소리 하는 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뭐, 웃은 것 같지만은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놀랄 거 없어. 당연히 그렇게 생긴 것이지. 어지선 영문의 수보리아 여래께서 제일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제일바람이 아니고 이름이 제일바람이다. 제일바람이라는 보시를 보고 제일바람이라니 보시지게 인육종진 선정 지혜 육바람일 중에 처음 가는 것인 게 제일바람이다. 인육바람일도 여래의 말로는 인육바람일이 아니에요. 인육이란 게 참, 욕등설보다 참어가지고 도피한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것인데, 열반의 세계에 건너가는 것인데, 인육이 아니다. 이름이 인육바람이다. 왜 그러냐 하면, 수벌이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한테 할질 신체를 당한 때가 아니어서 부처님이 몸을 보다 끊기고, 찔리고, 도리고, 뭐다 이런 때가. 그때에도, 나라는 상도 없었고, 남이라는 상도 없었고, 중생상,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그런 말이요. 내 몸뚱이를 들이고 끊기고 하면서도, 그런 생이 없었다. 왜 그런 거니? 내가 옛적에 왕석이 마디마디 끊기고 들이고 할 때에, 만약 나라는 생이 있다든지, 나를 찌르는 남이라고 하는 생이 있다든지, 중생상, 수자생이 있었으면, 그때에 내가 진심을 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서가열은 조금도 진심을 내거나, 얼굴을 변하거나 마음을 동하지 않았거든. 활절신체를 당하면서도. 수보리야 또 생각하니 과거 500세에 인욕선인이 되었을 때에도 부처님은 과거 무량금 내려오면서 또 인욕선인이 되어가지고 행한 때도 있어. 인행한 때도 있어. 그때에도 아상도 없었고 인상도 없었고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이런 거로 수보리야 보살이 응당 일체상을 여의고 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바랄지니라. 일체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말이야. 아까 말과 같이 여의였다는 생이나 있다고는 생이나 없다고는 생이나 말이야. 일체 모든 상을 여의여사 가장 잘 살아, 잘 사는 마음을 낼 것이니라. 법백이 저런 세계 주의 가지고 마음을 내지도 말며, 성행 미척법의 주의 가지고도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머무른 데가 없는 주헌 바가 없는 마음을 낼지니라. 언제든지 주헌 바가 없는 마음, 무소주심을 내라. 무소주심을 씨라. 주헌 바 없이 마음을 씨라. 그러면. 응무소주 이상기심이라고 저기서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았어? 만약 마음에 가서 주가 있을 것 같으면, 네가 만약 마음에 가서 무엇이라도 한 가지 주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비주다. 주 아닌 것이 된다. 어찌 여기서 지금 주를 말하는 거니? 수보리가 제일 처음에 묻기를 어떻게 이 마음을 주하며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을까 하고 물었으니 게 부처님이 지금 수보리에게 주를 일러주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법문이거든. 마음을 어떻게 주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법문인 게 만약 마음에 주가 있으면 이것은 비주다. 주 아닌 것이 된다. 이런 거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마음을 세게 주하여 보시를 하지 말라 했네. 수보리야 보살이 일체 중생을 보다 유익하기 위해서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할 것이다. 일체 중생을 이익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무소주심으로 쓰다가 보시를 해야 한다. 부주색 보시를 해야 한다. 여래의 말로는 일체 재생이라고 하는 것도 곧이 생이 아니다. 일체 재상을 여의고 안용 따라 삼명삼보를 바르라 한 게 일체 재상 이놈 또 여기려고 일체 재상에 가서 차극감에 일체 재생이라는 것도 곧이 생이 아니다.
화상도 상이 아니듯이 말이지. 일체 모든 상도 상이 아니요. 왜 생이냐 그런 말이요. 또 내가 일체 중생이라고 말하는 게 일체 중생인 줄 아냐? 일체 중생이라는 것도 곧 중생이 아니다. 아니니라. 수벌이야. 열애는 참말을 하는 자다. 또 실다운 말을 하는 자. 실다운 말은 허망하지 않은 말이 실다운 말 아니에요. 참말은 거짓말 아닌 것이 참말이에요. 여여한 말을 하는 자다. 여여한 말은 비우지 않는 말이 여여한 말 아니에요.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이 여여한 말이에요. 쇠기는 말을 하는 자다. 내가 무슨 누구를 둘러서 쇠기려고 하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른 말을 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하다 저 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달, 응? 아상하고 아상 아닌 것도 없고 다른다든지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자가 아니다. 응? 이렇게 다섯 번이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니 말씀하셨습니다. 수벌이야, 응? 열이야 얻은 법이라 하는 것은 저기서는 얻은 바 법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연등불한테 부처님께서 법이 없다, 얻은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와서는 열애 얻은 바 법은 차배비 무실 무언이라 이배비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열애께서 법을 얻었다고 해서 이배비 무실 어디가 무슨 실이 있는 것도 아니요. 또 그렇다고 해서 허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실도 없고 허도 없어야 그것이 참으로 참다운 맵이요 참으로 얻은 것이라. 수벌이야, 보살이 마음을 법에 주하여 가지고 보시를 향할 것 같으면 마치 목과 같은 거니 깜깜한 데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만약 보살이 법을 마음을 법에 주어지 않고 보시를 향할 것 같으면 사람이 눈이 있어 가지고 햇빛이 밝게 비쳐서 종종 색을 보는 것 같느니라. 수벌이야, 마땅히 오는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이경에 수지독송 할 것 같으면 곧 열애께서 부처의 지혜로서다가 이 수지독송하는 이 사람을 다 보고 다 알아서 다 한량이 없고 가시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경을 수지독송하면 열애가 다 그 사람을 알고 다 본다. 왜 그런 거니? 이 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은 곧 그 사람이 부처이기 때문에 다 알고 다 본다.